바로 밑에 동서가요. 지금 뭐 급불치병 암으로 지금 누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불교는 믿기는 믿는데 직생적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자꾸 가는 병원을 해라. 또 건강도 자꾸 읽어봐라. 이게 이제 먹는 게 현상 힘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서 어떻게 병원을 가서 기도하면서 자네는 어떤 것을 좀 해봤을지 마음에 안심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씩 가오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뭔가 다른 사람을 지금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얼른 생각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요청하는 대로 해줘라. 기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 물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 예,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하면 참회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다 이래라, 이 잘해라, 이래라, 잘해라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보기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지금 안 된 거니까 그 상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그가 편안해지는 걸 보고 내가 편안해지겠다면 그것은 남편 술 먹는 걸 고쳐서 내가 편안해지겠다는 거야. 그건 좀 적을 일이 아니라 내 말 뜻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동서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지. 아직 되게 분별심이 안 끊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보면 술 먹지 마라 그러고 빨리 가는 사람 보면 천천히 가라 그러고 천천히 가라 가는 사람 빨리 가라 그러고 늦게 온 사람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공부하는 애 보면 공부하라 그러고 아픈 사람 보면 빨리 나아라 그러고 죽는 사람 보면 죽지 마라 그러고 지금 온갖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것 중에 이것 또한 간섭의 하나일 뿐이다. 이건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 또한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일이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돕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하다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지. 상대가 필요 없다는데 내가 생각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땐 도와주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안 된 건 내 마음이 안 됐어요.
제가 89년도에 봉암사에서 부목을 살았어요. 그 여러 만거 동안에 이 부목을 사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치우고 불 떼고 장작 패고 반일하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거 기간에는 내가 세운 목표가 일단 돈에, 몸에 돈을 지니지 않는다. 주는 대로 먹고 어때요? 산에서 사니까. 그러면 어차피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가 아닌데도 과일 주면 과일.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주는, 절에서 주는 밥만 먹는다. 우리가 셋째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겠다.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냥 절에서 하니까 밥 먹지, 빵이라든지 뭐 캔 음료라든지 이런 거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다.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지키기는 어렵지만 절간에 사니까 지키기가 비교적 쉽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선방이니까 이 부산 신도님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한 차, 두 차, 세 차, 이래가지고, 수박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뭐, 가끔 이제, 선방에 공행 올린다. 이래가 이제 대절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진짜, 산더미 같이 쌓여요. 근데 이제 신도님들이 와서 내가 땀을 뻑뻑 흘리고, 장작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어떤 신들 이래 말이에요. 아이고, 처사님은 좋겠다. 이래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얼마나 좋겠나. 극락이 따로 있나, 여기가 극락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사람 가만 들으면,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은 저 집이 지옥이란 뜻이구나.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성격의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남편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고달프든지, 애 때문에 고달프든지, 사업 때문에 고달프든지, 돈이 없어 고달프든지, 몸이 아파 고달프든지, 공기 나쁘다고 고달프든지, 아무튼 삶이 뭐하다? 고달프다. 그거 와서 보고, 아이고, 여가 극락이네 하니까 현재 자기 사는 게 뭔가 고달픈 거예요. 또 어떤 보살님이 와서 그래. 아이고, 거사님 참 수고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꼬기꼬기 접어가지고 넣어줘요. 아이고, 돈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받으세요. 아이고, 돈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만 받으세요. 또 어떤 보살님은 빵하고, 이제 아침에 올 때 이제 오면서 빵하고 음료수하고 하나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고 가방에 넣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비닐봉지에 산 빵 하나 하고 캔 음료하고 이래가 줘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이거 드세요. 아이고, 전 빵하고 캔 음료 안 먹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거 내 먹다 안 하는 거니까 먹어도 돼요. 뭐 받으세요. 아이, 전 그거 안 먹습니다. 줘요. 그러면 그 봉암사가 극락이냐, 거기 사는 또 부목단 무슨살이 하거나 또 스님 중에 일부는 거기를 또 감옥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감옥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밖에서 오는 사람은 거기를 극락이라고 해요. 또 나는 빵이나 그런 캔 음료 안 먹겠다는데 또 나한테 또 죽으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부러 시간 내가 거기 와서 부목 생활 하는데,
내가 장작 패고 땀 흘리고 하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때요? 그 점에 있는 돈까지 꼬기꼬기 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 이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을 보고 미워하는 것만 내 마음이 아니고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누구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다. 내가 하나도 불쌍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기에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체 유심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때로 옛날에 그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전차를 타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고 저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복잡한데 저기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가 어떻고 하면 아이 또 동양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그 얘기가 너무나 고슬펐어. 뭘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신문을 보고 있으면서 한쪽 손 오줌에 넣어가지고 돈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야. 이따 쥐고 두 장도 가까우시 한 장만 주려고 이랬다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얘기하고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할렐루야. 그러면 돈을 쥐고 있던 손이 쓱 나아지고 막 신문 쥐고 봐. 그럴 때 내가 가만히 나를 보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하는 것도 안 주겠다 하는 것도 다 누구 마음이다? 다 내 마음이야.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또 자기는 할렐루야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나면 주려고 마음을 냈다가 내가 듣기에 싫은 소리가 들리면 또 싫으면 어때요? 그만둔다. 근데 이때는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출려고 했는데 그놈 새끼 할렐루야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밖을 논하면 그 앉은 것도 다 그놈이 그렇게 해서 내가 앉았다 이러지만은 사실 이것도 다 내 마음이다. 이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옛날에 입이 찢어졌다. 소위 말해 요즘 언청이라 그러지만 옛날에 어째보다 이런 말 했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보면서 때 아이고 얘가 저래서 어떡하나 이래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입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게 보기 싫은지 안 싫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입이 찢어졌거나 뭐가 있어서 그 아이의 성격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다 인상을 쓰고 놀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자라니까 성격이었어요. 빗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남을 미워할 때 그럼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근데 저리 와서 법문을 많이 듣고는 그건 이제 내 마음이다 하는 건 좀 받아들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 그것도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에 속한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못한다고 자기를 한탄한다면 그것도 경계에 끄달려요. 도움이 필요하면 다만 도울 뿐이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다. 도움이 필요한데 다만 도울 뿐이다. 도울 능력이 못되면
지금 김어지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 26쪽 부도가 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내가 아이고 중생이 찾아와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돈은 26쪽 없고 이래 밤새도록 고민이 될까? 안되겠죠?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가 스님 나 병원 수술해야 되는데 100만 원쯤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고민이 됩니다. 왜? 도와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줄려니까 돈 뗄 것 같고 안 줄려니까 영어도 모를 것 같고 26조를 도와달라면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고민이 안 됩니다. 근데 100만 원을 도와달라면 내가 어디 가서 빌리든지 하면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뭐 돌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영어도 모를 것 같고 도와주려니까 어때요? 돈 아깝고.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김우중이가 26조 도와달라는데 내가 안 도와준다고 고민 하나도 안 돼요. 왜? 남이 그 소리 들어도 나보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이 보살님은 나무 문제 가져왔어요, 얘기를 잘했어요. 나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남의 문제라는 것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구 문제다? 자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내 문제, 뭐가 내 문제일까? 그것이 그것 또한 어에 보면 참 발심 같지만은 그것도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하나의 나의 버릇입니다. 그냥 방문하시고 병원비가 내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고 연보라는 길이 어떤 거냐고 물으면 아는 대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서 아이고 관제 모사래라 아이고 기도해라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먹으면 좋단다 병원에 있으면요 이 찾아와가지고 환자 다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러냐. 야, 영리 모습 보면 좋단다. 아니다, 뽕난 뿌리가 좋단다. 아니다, 단식이 좋단다. 아니야, 그건 수술해야 된단다. 요새 수술만 하면 까딱없단다. 아이고, 수술 칼 때면 절대 안 된단다. 전부 한마디 있어가니까 내가 환자는 지금 안 그래도 불안 초조한데, 오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여. 지푸라기다 잡고 싶어.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전부 상반된 얘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 안 하셔도 된다. 내 말고 딴 사람 할 사람도 천지. 그냥 가서 콧소리는 꼭 빼앗고 그냥 얼굴 좀 쳐다보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좀 들어주고 뭘 뭐 특별히 해주려고 그래. 스님도 어디 가도 특별히 뭐 해주려고 안 그래요. 저희 형님 때문에 안 걸려고 수술하고. 필요한 거 그냥 거들어주고,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고, 어디 좀 뭐 어디 좀 요양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장소를 어디 알아서 물색을 해줍니다. 집에 있고 싶다. 이러는데, 아이고,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 가자. 좀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인생이.